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자, 빛이 비쳐서 잘 안 보이지만 아카데미 데저트 데저트 이글 50이죠. 예, 제가 정말 초창기에 예,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예, 비닐까지 예, 이 채널 거의 초기에 제가 이거 아마 액션캠으로 아마 찍었지 싶은데 예, 네, 아무튼 정말 초기에 이걸 찍었었죠. 예. 이 밀봉 비닐까지도 아껴보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초기에 제가 진짜 처음에 구입했던 총입니다. 예. 칼라파트 약간 좀 길이 좀 줄였지만은 뭐 복귀에 문제될 정도로 작진 않습니다. 자 보세요. 자 뭐 이거 슬라이드 스톱 개조도 한번 제가 올렸었죠. 예, 갈아가지고 올리면 걸립니다. 물론 거리는 이까지는 와야 되는데 예, 뭐 이렇지만 네 그렇고 자 간단하게 네, 일단은 보시면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돼 있죠. 너무 새까매서 안 보이나? 네. 이 좀 맛이 없는데 자 이거를 탈피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연찮게 당근 마켓에서 예, 정식 명칭을 알리면 좀 그렇네요. 홍당마켓에서 샀습니다. 홍당마켓 예, 거기서 샀고 이걸 중고로 제가 홍당마켓에서 구입을 해서 얘랑 비교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예, 이게 재현이 되어 있다는 게 이 총의 장점이기도 하죠. 자 이거는 똑같이 아카데미 14세용이죠. 얘는 보자 14세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디 있지? 14세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 20세 여기 20세 적혀 있고 14세 적혀 있죠. 만 14세 만 20세 적혀 있습니다. 아무튼 예, 만 14세 이상용으로 이게 나왔고 얘는 금속 파트가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가벼워요. 이거 땡길 때 소리를 제가 들려줬죠. 뭔가 힘이 없습니다. 자 이건 20세용 실버랑 거의 동일한데 얘는 골드로 해가지고 조금 더 비싸요. 27,000원인가? 솔직히 헤비웨이트 버전이나 뭐 그러지 않는 한 물론 이것도 뭐 금속이 좀 들어가긴 했어도 좀 그렇습니다. 대신에 이게 생각보다 금속 파트가 좀 들어가서 무게감이 좀 있어요. 헤비웨이트 버전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고급형이라고 좀 많이 들어갔어요. 아쉽게도 여기도 골드로 가도 될 텐데 왜냐면 컬러 파트가 여기 있기 때문에 골드로 여기도 가도 될 텐데 왜 여기는 색칠이 안 되는지 도색이 안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뭐 똑같이 여기 각인 예쁘게 잘 돼 있고 색깔 보면 되게 고급지긴 해요. 확실히 그립이 또 꼼으로 돼 있어서 예, 꼼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그립이 보이시죠? 그립이 꼼으로 돼 있어서 물론 이거가 이 뭡니까 이거 데저트 이글 가스건 마루이커랑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그립이 이렇게 떨어져요. 마루이커도 이렇게 쏙 떨어지거든요. 그립이 이렇게 쏙 아이고 떨어져 버렸다. 짠. 네. 아무튼 돌아왔고 네. 이렇게 고무로 된 그립을 써가지고 느낌은 굉장히 좋습니다. 느낌 되게 좋고 당겨서 뭔가 좀 찌깍거리긴 해도. 이 없는 느낌보다는 확실히 좀 있죠. 네, 아무튼 이 여기 메탈로 돼 있어요. 금속으로 돼 있어요. 잘 보면 약간 색깔이 다른 게 느껴지죠. 쇠 같은 느낌이 들죠. 여기도 그렇고 여기 안전장치 이 부분이 또 쇠로 돼 있어서 뭔가 내린 기분이 좀 있습니다. 그 말고는 무게 뭐 재질 이 정도 말고는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가 좀 있네요.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스프링 자체가 얘가 확실히 좀 셉니다. 그런 건 확실해요. 14세용보다 18세 이상용 맞을 텐데 네. 18세용이 좀 파워가 좀 세긴 세요. 그리고 뭐 탄창 이런 거 뭐 변화 없고 똑같이 짤짤이 네, 보이시죠? 짤짤이가 적용이 된 탄창 네, 보이실 테고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소리가 이렇게 느낌이 좀 전해질라나?
소리로는 크게 전달은 안 되네요. 그래도 성능 차이가 확실히 얘보단 얘가 있습니다. 얘도 제가 좀 세게 조금 너무 약해서 좀 세게 해보려고 이렇게 손을 좀 대봤는데 안 돼요 잘. 그리고 18세용 스프링을 좀 넣어봤는데 얘 맞는 게 좀 없어가지고 해봤는데 효과도 없고 그냥 노멀 상태에서 스프링만 약간 늘어뜨렸습니다. 그래도 성능 향상이 거의 안 돼요. 이전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도 손댈 그게 없어요. 스프링이 안 먹습니다. 얘는 아주 좋죠. 밖에서 너무 시끄럽다. 자, 음악을 하나 틀어볼까요? 잠시만요. 이건 보세요. 자, 플레이어라는 샀습니다. 자, 중간에 이런 걸 한 들어줘야지. 바흐 바이올린 협주곡. 바흐 바이올린 협주곡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정말 좋아요. 들어봐야 돼. 자, 배경음 하나 깔고 제 목소리를 같이 섞어서 한번 들어봅시다. 네. 자,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같이 한번 가봅시다. 뭐 설명 거의 다 끝났는데 아무튼 이 무거워가지고 무게가 좀 무겁다는 거 그게 장점이고 뭐 각인 이런 거 색상 좀 고급지고 외관 좀 살펴봐도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 자, 이 오래 지났지만은 다시 한번 더 특징 살펴보자면 자 땡겨보면 이게 같이 움직이죠. 원래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건데 땡겼을 때 자 이거 땡겼을 때 이 안에 호법 레버가 여기 들어있어요. 이거 잡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호법을 조정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스프링이 18세용으로 소리가 너무 크네요. 18세용으로 나와서 파워가 좀 셉니다. 그러니까 얘는 좀 솔직히 못 쓰겠어요. 얘는 못 쓰겠는데 얘는 좀 쓸만하다는 거. 근데 가격을 27,000원, 29,000원? 소매값 굉장히 비싸던데 그거 주고 사기엔 좀 부담이었어요. 저 이거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샀습니다. 그냥 떠리로 받은 겁니다. 얘는 이거 하나 전동건 이 전동건 이거 아시죠? 이거 좀 이따 리뷰할 건데 얘도 전동건 이거 하나 그리고 또 전동건 저 G3 SAS 저거랑 같이 해가지고 이거 구입을 했습니다. 일단 그거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홍당 마켓에서 단돈 2만원을 샀어요. 그냥 떠리로 받은 거죠. 제가 제 형편에 뭘 돈 주고 이렇게 두 개 세 개 사겠습니까. 일단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걸 하나 얻어서 비교차 한번 같이 한번 올려보려고 영상을 한번 찍어봅니다. 일단 프로포션 굉장히 잘 나왔고 얘도 마음에 들지만 얘는 좀 너무 가볍고 약해서 18세용이 확실히 좋긴 좋은데 돈이 좀 비싸요. 좀 그래도 실버 버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 피카티니 레일 이상 하나 더 붙어 있던데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니고 여기 20mm 레일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뭐 레이저 같은 거 하나 달아도 돼요. 뭐 더 설명할 게 없네요. 일단 이거는 짧게 갑시다. 바퀴 어수선해서 중간에 흐름이 끊겼습니다. 자, 그리고 바흐 바이올린 협주곡. 아, 좋습니다. 바흐 죄송해요. 바흐가 아니구나. 브람스가 요하임하고 친구죠. 아무튼 예,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 같이 들으면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황군이었습니다.